오늘은 찔레나무 새순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찔레는 전국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새순을 비롯해 꽃과 열매 등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찔레순은 3월 중순부터 뿌리에서부터 새순으로 영양분을 급격히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갓 올라온 어린 순을 채취해야만 약효를 볼 수가 있고 맛과 영양분도 풍부해집니다. 찔레순에는 비타민과 아미노산 사포닌이 풍부하고 이를 건조시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몇 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는 찔레순을 생으로 뜯어 먹거나 음식 및 간식 등으로 먹을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겨 오기도 했습니다. 찔레순은 신장과 췌장에 매우 이롭게 작용해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하고 소변에서 단백질이 심하게 섞여 나오는 소변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고지혈증과 고지방과 지방축적 감소 등의 여러 성인질환의 합병증을 치료 및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에서 찔레는 혈청 및 간조직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을 관찰한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혈청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의성 있게 낮추었고 지질 흡수 억제 효과가 매우 우수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식이요율은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군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 함량과 동맥경화지수 측정에서는 체외배설을 촉진하고 낮은 수치로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정화시키므로 심혈관계 질환의 유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인정되어 항동맥경화 지표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찔레에 함유된 높은 폴리페놀 성분이 혈중 지질 농도를 감소시키는 데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이섬유소 및 폴리페놀 성분 등이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과 지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성인병의 대표적인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원인은 지질대사 이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지질대사의 변화는 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일반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식이지방의 종류와 양, 열량 섬유소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서 찔레 추출물은 체내 지방과 체중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특히 찔레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나 페놀화 함물 등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고지방과 중성지방 흡수를 억제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 다이어트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찔레복합물인 곰보배추와 뱀딸기 조리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분말가루나 차로 배합해 드시면 상당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찔레에는 당뇨에 좋다고 잘 알려진 여주보다도 천연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국제연구학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탁월하게 나타나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찔레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 관리와 만성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채취해온 찔레순은 잘 다듬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한번 데쳐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소량씩 차로 달여 마시거나 묵나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그냥 그늘에 3-5일 정도 건조시켜 2-3g씩 물에 달여 1일 3회씩 복용하기도 하며 분말가루로 만들어 하루 한 스푼씩 먹기도 합니다. 식용으로는 튀김가루와 당근만 썰어놓고 부침을 해서 먹으면 맛과 풍미를 한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전을 부쳐 먹어도 정말 맛있는 별미가 되고 설탕이나 꿀을 발효시켜 먹거나 장아찌를 담궈서 먹기도 합니다. 당뇨나 암 환자들은 찔레순과 민들레를 혼합해 녹즙을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찔레순을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초장에 바로 찍어 술안주로 먹어도 좋습니다. 찔레순은 많이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소화기계통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과 공장 및 도시 인근에서 채취한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우니 꼭 산에서 채취하셔야만 건강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